자,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건 하나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는 절대 사람이 누워있을 자리가 아니야. 딱 보니 욕바람입니다. 악지죽의 악지란 말이다. 저게 사람 간 맞아?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네, 누적 관객 1,100만 명을 넘은 영화 파묘 갑자기 보고 오셨는데요. 현실판 파묘가 벌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장관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성 A씨가 지난 2월에 새벽 4시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전처의 부모님 묘를 팠습니다. 자, 미리 관을 준비를 해서요. 전 장인 장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에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전처 B씨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 A씨를 긴급 체포를 했는데요. 이 유골을 어디에 묻었는지 유족들에게 말하지 않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이 파악되자 모든 것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예. 자, 강준의 변호사님. 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데 또 왜 이랬답니까? 이 전처와 재산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은 더 좋은 곳으로 이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관이 지금 묻혀져 있는 데는 흙도 제대로 덮여져 있지 않고 담배꽁초 같은 것들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처의 신고를 경찰이 착수를 했는데 또 어디로 이장을 했는지도 처음에 이 사람이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장한 곳을 알려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좀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분이 형사 판결을 받았는데 분묘 발굴 유골 은닉 혐의로 구속이 되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결국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그래도 네. 사람인데 할 일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덤을 이렇게 경건한 장소로 그렇게 모시는 건 우리의 관념상 그 무덤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뭐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관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형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가라고 법에서도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